진짜 4학년에서 없는 유명인가요? 비추홀센터? 청순 대명사? 요정? 다짜고짜 포즈. 안녕하세요. 저는 차기 엔딩 요정을 노리고 있는 비주얼 부자 김예은입니다. 와, 진짜 예쁘다. 야, 눌러. 차갑네요. 혹시 언짢은 일 겪고 오셨나요? 세 분 다? 아니면 뭐? 도도한. 시크한. 아, 차도냐, 차도냐예요. 도도 시크로 굉장히 좀 차가운 냉미녀 느낌의 등장부터 힘을 준 등장. 너무 좋았고. 유연 언니. 유연이. 김유연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자기 소개할 때 깜짝 놀랐어요. 유연이가 이제 엔딩 요정을 하잖아요. 진짜 그때 헉! 이렇게 제가 놀란 거예요, 유연이를 보고. 그래서 유연이가 괜히 비주얼이 아니구나. 약간 그때 진짜 느꼈던 것 같아요, 유연이를 보고. 유연이 왜 이렇게 예뻐? 아, 예쁘시다. 아이고, 또 그래도 좀 인정하시나요? 전 항상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진짜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면 컨셉이에요? 뭐예요? 내가 유연 학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어요. 아, 좋아요. 4학년 친구들이 와서 이런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이돌 준비한 지 기간이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길 것 같아서. 우리 유연 학생은 어때요? 저는 올해 준비는 안 하고 예화여자대학교에서 공부 좀 하다가 왔습니다. 와우. 와, 이 정도면 다 가졌는데? 네, 아버지께서 의사시고 어머니께서 약사셔서 제가 의학계로 그쪽 길을 가길 원하셨는데, 이제 옛날부터 아이돌 꿈을 갖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공부하는 거를 원하셔서 공부만 하고 그래서 대학교로 왔고. 와, 제가 대학에 입학을 하고 나면은 그래도 부모님께 사실 아이돌 하고 싶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멋있다. 엄청 많이 실망하시긴 했었어요. 제 행보를 이해하지 못하셨는지. 와, 부모님이 진짜 세시구나. 혹시 춤 처음 추는 사람? 더 악바리로 하세요. 진짜 하는 건 좀 다르구나. 어려웠어요. 유연, 허리 펴요. 되게 힘들었겠다. 아예 안 추봐서 그래. 여러분, 이거 지금 수업 들어온 거 아니죠? 여러분들 이거 잘해야 되는 거야 지금. 새롭게 시작해서 도전하는 거니까 열심히 해야겠다는 이 마음을 기억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오자마자 음악 틀고 연습하고 밥 먹고 연습하고 밥 먹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고 싶은 거를 하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같이 가자고 약속해놓고. 이 모양은 이게 맞아요. 같이 가자고 약속해놓고. 조금 들어갔어. 날카로운 날 보고 넌 고개 숙일 거야. 시간이 여긴가 봐. 다른 친구들보다 제가 부족한 게 많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뻐, 이뻐. 연예인이다.
좋아 이런 너를 잊을 수 있게 꽃같이 설레나답게 Can nobody stop me now No try me 나에게 원해 모두가 바보처럼 왜 너만 몰라 정말 미친 거 아냐 넌 왜 예쁜 날 두고 가시나 우와 너무 예뻐 어, 잘했다 왜 예쁜 날 두고 가시나 1차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친구들과 단체 곡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 친구들이랑 처음 호흡을 맞추면서 근데 그때 사실 유연이 같은 경우는 좀 하위권이었어요. 네. 근데 오늘 무대로 봤을 때 춤에 굉장히 많은 발전을 보여줬어요. 그거는 저한테는 엄청 컸고 다만 아까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진짜. 근데 이 무대에서는 왜 그 매력이 없지? 유연 씨한테는 가만히 있었을 때 시선이 갔어요, 먼저. 근데 음악이 시작되면서부터 오히려 그 설레임이 없어져. 네. 네. 어떻게 유연 언니? 아 어떡해.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정유은 학생 3표, 윤채원 학생 4표로 입학 시험에 통과하셨습니다. 학생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 무대를 떠나도 좋습니다. 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저는 되게 같이 가고 싶었거든요. 유연 친구가 이 방가우 설렘이라는 프로그램을 검색했을 때 가장 먼저 이제 이름이 뜨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저는 정말 연예인으로서 뭔가 확실히 눈이 간다라는 사람인 것 같아서 뭔가 어떤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은 그 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짜 생각을 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유연 언니 너무 예쁘고 매력 있으신데 너무 속상해. 김윤 학생 고생하셨습니다. 유연 친구도 같이 가고 싶었거든요. 아이돌 팀에 눈길이 끄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붙으면 이길 수는 있다. 유정이 언니. 자, 그리고 유연이 뽑은 사람. 실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것 같아서 뽑았어요. 유연이 할게요. 유연이가 기가 많이 죽은 느낌을 제가 계속 봤어요. 자신감이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유연이한테는. 더 앞으로 뱉으면 부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뱉으려고 한번 해봐. 알았지, 유연아? 네. 이제 떨어지잖아요. 자신감이 어느 정도는 하락된 상태인 것 같아요. 너가 일부러 작게 부른단 말이야. 크게 부를 수 있는. 유아 이거야. I'm addicted. 이렇게 해봐. I'm addicted. 오, 유아 왜 못해 이거를? I'm addicted. 끊임없이 더 세게, 더 크게 불러. 더 크게 불러.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서 꼭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 이건 에버 에볼루션. 놀란 건 유연이 좀 못하지만 애가 그 의지가 하겠다는 그게 너무 보였는데 춤이랑 어쨌든 노래 연습을 하긴 더 해야 돼 알지? 들려오는 별빛 반짝이는
광바우 설렘 데뷔 멤버가 될 수 있는 7위 후보 김유연 학생과 윤채원 학생 단 두 명만이 남아있는데요. 이 중 한 명은 데뷔 멤버가 되고 다른 한 명은 탈락을 하게 됩니다. 9개월간의 치열한 경쟁 끝에 데뷔의 꿈을 현실로 만든 학생은 과연 누가 될까요? 광바우 설렘의 최종 데뷔 멤버가 될
마지막 7위의 주인공은 합니다. 윤채원 학생입니다. 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세요. 김유연 학생. 네. 너무 아쉽게 탈락을 하게 됐어요. 네. 우리 많은 사랑해주신 시청자 분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반가워 설렘 덕분에 유명해져서 좀 짜릿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주신 담임 선생님과 교과목 선생님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